우선 책상부터 정리해보세요. 그럼 풀리지 않던 일들도 모두 풀리게 될 거예요. 집안 가득한 임차인들의 살림살이를 보면서 그 이야기가 떠올랐다. 서점에 있는 수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정리 좀 하고 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마음을 비우고 주변의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라는 이야기다. 곰마리 정리법 6원칙 1. 정리의 90%는 마인드다. 정리 스킬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의 준비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시작하면 다시 지저분해지기 쉽다. 2. 이상적인 생활상을 그려라. 2.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뚜렷해지면 정리가 끝난 후에도 말끔한 상태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다. 3. 우선 버리기부터 끝내라. 물건을 수납가구에 넣으면 깔끔해 보일지 몰라도 불필요한 물건을 전부 관리할 수 없어 다시 지저분해진다. 4. 정리는 물건별로. 정리의 핵심은 어디부터가 아니라 무엇부터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총량을 파악하기 위해 물건별로 정리하라. 5. 올바른 순서로 정리할 것. 의류, 책, 서류, 소품, 추억의 물건 순으로 정리해야 남길 것이나 버릴 것에 대한 판단도 빨라지고 방도 깨끗해진다. 설레는지 아닌지는 만져봐야 한다. 물건을 만져보면 확실히 감이 온다. 설레는지 여부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워야 아름답다. 나는 해외여행을 갈 때 배낭 하나에 모든 짐을 압축시킨다. 짐이 많을수록 기동성이 떨어지고 짐을 풀고 싸는데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 나에게 임차인들의 집은 비주얼 쇼크를 안겨주었다. 살림살이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러니 집이 안 나가죠. 집이 잘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눈에 보였다. 베란다에 들어찬 각종 집기는 물론이고 거실에는 옷장과 행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여쭤보니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나마 신혼부부는 새로 구입한 심플하고 깨끗한 신혼살림이 들어오니 상황이 낫다. 하지만 아기가 있는 집은 아기 용품과 바닥 매트가 거실을 가득 메우고 어르신들의 경우 이제껏 버리지 못한 채 간직하고 계신 가구와 살림살이들이 폭발 직전의 상황을 연출하곤 한다. 깔끔 심플하게 홈드레싱을 해놓아도 임차인의 넘쳐나는 살림살이들이 들어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비워야 한다. 집값을 올리는 홈드레싱과 홈스테이징의 핵심도 일종의 버리기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정리의 90%는 마인드라고 하니 지금부터 정리 마인드를 가져보자.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는 따라온다. 누구라도 반드시 정리를 끝낼 수 있다. 굳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 가장 극적으로 정리를 잘할 수 있게 되는지 꼽자면 오히려 정리를 전혀 못하는 사람을 들 수 있다. 스스로 절대로 정리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정리할 수 있게 된 후에는 놀랍도록 부지런해지는 경향이 있다. 사실 정리를 잘한다, 정리를 못한다 하는 것은 단순한 선입관이다. 올바른 정리법을 몰라서 한 번도 정리된 상태를 경험한 적이 없을 뿐이다. 정리를 못해 집안이 어질러지고 흐트러져서 손쓸 방법이 없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극적인 정리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언젠가 레슨을 졸업한 어느 고객의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부지런해졌다는 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 그가 말하기를 예전의 아내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집안 정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아내는 주위에 물건이 어질러져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물건을 꺼내도 제자리에 두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껏 집안 정리는 전부 내가 해왔는데
정리 레슨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부지런해졌어요. 옷을 개는 것은 물론이고 가방 속 물건을 전부 꺼내서 제자리에 둬요. 정말 감동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녀는 이 같은 변화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알고 있을까? 정리혜 씨는 자신은 평생 정리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의사로 정리하자고 결심한 사람의 한에서만 성립된다. 사람은 진심으로 바라지 않는 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즉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리를 해낸다면 분명 정리의 신으로부터 멋진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나만의 이상적인 생활을 그려보자. 정리 축제에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길어야 반년 정도 걸려요. 되게 이렇게 대답하지만 이는 내가 고객의 집을 방문하고 다음 레슨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에 걸리는 시간이다. 사실 정리의 힘을 읽고 곧말이식 정리법을 실천한 사람들 중에는 이틀하고 반나절 만에 방이 호텔처럼 되었다. 연휴 닷새 동안 추억의 물건들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끝냈다고 말한 이들도 있다. 나도 그렇게나 빨리 끝내다니 하고 놀랄 정도다. 정리 축제를 끝내고 설레는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달리 특별한 것은 없다.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실천한 것뿐이다. 따라서 아직 정리가 안 끝났다. 도중에 포기했다. 정리했는데 리바운드 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다. 정리하기 전에 이상적인 생활을 상상해 보았는가? 버리기를 전부 끝냈는가? 물건을 버리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수납을 해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건을 가려내는 작업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수납을 생각하면 정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설레는 물건을 남길지 버릴지를 판단할 때 옷이나 책 등의 물건을 방의 한 곳에 모아 쌓아놓고 작업했는가? 종류별로 해당되는 물건 전부를 한 곳에 쌓아보면 소유물의 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갖고 있는 물건의 양을 파악하지 않은 채 정리하라는 것은 무모한 행위다. 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물건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에 자리를 정해야 비로소 정리 축제가 완료된다. 물건을 있어야 할 장소에 수납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소유물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고 내가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커진다. 정리 축제를 한 번에 단기간에 완벽하게 끝냈는가? 극적으로 달라진 자신의 집 모습에 충격을 받으면 두 번 다시 어질러진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져서 이후 리바운드 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지금 결심하자. 정리를 완벽하게 끝내서 이상적인 생활을 하자고 말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각오하면 누구나 정리할 수 있고 정리 후에는 설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맞아요.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청소를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리를 잘하시는 분들도 에너지가 없을 때는 청소 도구가 멀리 있거나 청소를 하려는데 미처 정리하지 못한 물건이 바닥에 놓여있는 상태라거나 혹은 새 물건이 집에 들어와서 자리를 아직 안 정해놓은 상태 뭐 이런 변수들이 있는 경우에는 피곤할 때는 이런 게 바로바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특히나 정리를 경험해보시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 UI UX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데 전용 펜슬을 보면 옆면이 편편하거든요. 펜슬 자체는 원형인데 한쪽 면이 편편하게 되어 있어요. 펜슬을 충전할 때 아이패드 옆에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가르쳐주거나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편편한 면을 아이패드 쪽으로 붙여넣게 돼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사용자를 그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하잖아요.
곤도마리의 정리법에는 버릴 걸 일단 다 버리고 나서 정리를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버리는 게 제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쓰레기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바로바로 버릴 수 있게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곤도마리의 정리법을 읽으면 참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힘이 나고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해도 마음이 좀 정리되는 기분이 들어요. 레슨생 K씨는 가끔 내게 묻는다. 정리해서 깨끗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긴 한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도 괜찮은 건가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괜찮고 말고요. 정리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아무리 어수선한 집이어도 정리는 물리적인 작업이다. 설레는 물건을 남기고 물건들의 제자리를 정하기만 하면 소유물은 무한하지 않으므로 정리는 반드시 끝이 나게 마련이다. 정리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